이런 문장 자체를 해석을 잘해야지만 독해가 잘 되는 거야. 알겠지? 자, what makes organism different? 유기체를 다르게 만드는, 유기체가 서로 간의 유기체들이 어떻게 서로서로 뭐가 다르다라고 만드는 것이, 자, 뭡니까? 조직 체계의 하나의 뭔가 우리가 상하를 나타내는 레벨 수준이다. 이러는 거야. 자,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잘 봐. 여기 문장은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5형식 문장이었어. From the material. 끊어주고요. 자, that compose them까지. 자, their level of organization. 이렇게 끊어지는 문장이야. 다시 읽어봐. 시작. 크게 큰 소리네. 시작. Level. 자, 소리 내라고 할 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잠깐만 끊어주면 돼. What makes organism different? 따라 Let's go. Let's go. Let's go. 똑같은 거야. Let's go 똑같은 거야. Let us go라는 것도 매등식? 5형식이야. Let's go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 이게 지금 매등식이라고? 5형식 문장이야. 이 문장이 만든단다. 뭘 만들어져? 유기체가. 그죠? 유기체를 다르게. 이게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쓴 거야. 자, 주어가 없습니다. 무슨 격? 주격.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져?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 묶어졌어. 조직체계를 다르게 만들어. From 전치사니까 묶어져. 어디까지? 이런 물질로부터. 근데 물질이 뭔 물질인지를 모르지.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대시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설명해줬어. 이 물질은,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물질은 구성한단다, 그것들을.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제 완벽하게 독해하려고요.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부터 조직체계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게 주어지. 왓짜리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어죠. 알겠지? 대절은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매처리얼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야. 올거니즘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알겠지? 뒷문장은 설명이야. 올거니즘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알겠지? 뭐다? 그래서 와디아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그럼 무슨 취급이라고? 단수 취급. 지금 주어 배우고 있는 거야. 주어 알겠어요? 지금 주어에서 안 나간 거야. 주어하고 동사의 수의 일치문 배우는 거야. 그것은 비동사니까 그들의 수준이다. 뭔 수준입니까? 유기체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봐. 이걸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조직체계 올거니즘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라. 올거니즘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뭐 때문이다? 레벨 오브 올거니제이션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걸 해석할 필요 없어. 올거니제이션에 대해서 나온 거구나. 알겠어? 문장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 되셨지? 네.